안전, 안전 운전하세요. 리얼들입니다. 금요일은 2020년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이제 6시가 돼가는데 아직도 못 나가고 있네요. 아, 콜이 너무 없습니다. 출근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콜이 없어가지고. 영상 찍다가 콜두개 놓쳤는데, 하나는 태릉입구역 가는 건데, 2만원. 아, 좀 고민하다가 그냥 사라졌고요. 콜도 없고 기사님들도 오늘 많이 안 나오셨네요. 좀 대기해서 예, 남쪽으로 좀 멀리 가는 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6시 21분. 여기는 화접초등학교 바로 앞에 원시인 쪽갈비입니다. 예. 아, 또 여기서 또 고기를 드시네요. 고기를 드시고 또 고기를 드시고 한 5분 정도 걸렸습니다. 금방 오죠? 다시 아까 대기했던 곳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어두워지니까 콜이 나오네요. 이제 동수원 사거리 가는 거 잡았습니다. 여기서 한 400m 떨어졌는데요. 목적지 배차를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수원, 화성, 오산, 평택으로 둬가지고 저한테 우선거리 준것 같습니다. 예. 동수원 사거리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30분. 여기는 우만동 월드메리디언 아파트입니다. 예, 거기다 주차시켜드렸고요. 저는 여기 샛길로 나와서 여기 앞에가 우만사거리거든요. 예, 우만사거리에서 아주대 쪽이나 아니면 그 고깃집 많은 데 있잖아요. 예, 그 인계동 쪽으로 해가지고 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가 없으니까 네, 현재 시간 좋네요. 8시 30분. 여기가 성경 아파트고요. 저쪽이 본수원 갈비입니다. 본수원 갈비. 제가 요 근처에 오면은 항상 가서 대기하는 곳이죠. 시간도 딱 좋고. 여기 어디 편의점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한번 대기를 네, 한번 현재 시간 해보겠습니다. 9시 28분. 네, 상현동 쌍용 3차입니다. 성곡역 근처네요. 아, 어디로 가나. 보정동으로 가나. 상현역으로 가나, 성곡역으로 가나, 고민이네요. 네, 결국 이곳으로 왔네요. 와, 이것도 언제 만들어진 거야, 또. 멋있네요. 네, 여기가 성곡역 사거리입니다. 뚜벅이로 왔으면 버스 타고 미금 쪽으로 갔겠죠? 아, 위험해요, 조금. 사람들이 오늘 날이 더워가지고 운동을 많이 나왔네요. 아, 물 깨끗하다. 네, 현재 시간 10시 48분. 여기는 소사벌 먹자입니다. 완전히 그 콜포인트인데요. 오다 보니까 차는 많은데, 콜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시 반 되기 전에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콜 잡고 나가야죠. 소사벌. 원래 6만원짜리인데, 경유를 취소해가지고, 그 콜센터에서 4만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아, 5천원 더 주세요. 네, 5천원 더 해서 왔습니다. 아, 11시가 다 돼가네요. 예, 영통 벽산 아파트 가는 거 잡았는데요. 영통 중심상가에서 좀 먼데, 저한테 휠이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아, 이제 소사벌 탈출하네요. 네, 현재 시간 12시. 여기는 영통 벽산 풍림 아파트입니다. 영통역 쪽이 아니고요. 청명역 쪽이죠. 영덕동 같은 영통동. 예. 아, 졸립네요, 졸려. 아, 가서 졸음 깨는 음료수 좀 마셔줘야겠습니다. 너무 졸려가지고, 하마터면 졸음 운전할 뻔했습니다. 휴가 가기 전에 돈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아, 휴가 가기 어렵네요.
네, 12시 9분 영통 도착했습니다. 영통역 먹자. 사람이 별로 없네요. 차도 별로 없고. 와, 썰렁하다. 12시인데 상가들이 이렇게 문을 많이 닫았네요. 아, 편의점에 물어보니까 그래도 이게 좀 효과가 있을 거라네요. 에너지 음료 졸음 깨는. 와, 영통에서 1시간을 죽네요. 콜이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사람도 별로 없고 차도 별로 없고 노래방에서는 노래소리도 안 나고 조용합니다. 집에 가려면 예, 강남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아, 예, 현재 시간 1시 26분. 여기는 백종원 거리네요. 예, 교보 도착했고요. 택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 신호 건너자마자 구독자님께서 알아봐 주셔가지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이디 테니스님. 예. 아, 커피라도 한잔 마셔야 되는데. 어, 너무 반갑습니다.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예, 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예, 콜 단가도 안 좋고 콜도 별로 없고 한 게 12시 넘어서 콜 잡기 어려운 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문화가 예, 밤늦게까지 즐기는 그런 문화가 많이 줄어서 예, 그런 것 때문에 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야 소비가 진작되고 해야 콜이 많이 나오겠죠. 아, 예, 그 신호등을 건너시는 도중에 저를 알아보시고 거꾸로 오셔가지고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악수라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학동역 쪽으로. 아, 예, 여기 학동역에 도착했는데 저 필타 씨는 구독자님을 또 만나뵙습니다. 아, 잘생기셨는데. 알아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서 창동 가는 걸 잡았습니다. 창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13분. 여기는 와, 그 수유역하고 쌍문역 중간에 있는 수산 트리플 아파트입니다. 수산 트리플. 저는 여기서 쌍문역 쪽으로 이동을 해서 콜이 없으면 창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창동역이죠. 여기 쌍문역이 가까우니까 쌍문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이게 배가 고프네요. 힘이 없네. 와, 창동에서 지금 30분 지났는데 콜이 하나도 안 울립니다. 콜이. 딱 한 콜만 타면 20개를 넘기는데 배는 고프고. 아, 이러다 첫 차를 타야 되냐 아니면 라이딩에서 공릉역까지 가느냐 태릉 입구역 먹골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들어가느냐. 참 배가 고픈 게 문제예요. 배가 점심을 대충 먹고 나와가지고 점심 겸 저녁이죠. 배가 너무 고프네. 아, 이거 밥 먹으면 소주가 땡기는데. 채권자분께 드리는 채권 상환에, 그 다음에 여름 휴가 가려고 적금 넣는 거. 아, 노원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신선 설렁탕집에서 밥을 먹는데 별내동 가는 게 떠가지고 잡았습니다. 역시 밥 먹으니까 뜨네요. 어제 15,000원입니다. 15,000원. 네. 도끼콜이라 잡았습니다. 아, 드디어 별내동에. 네, 현재 시간 4시 2분. 여기는 단독 4블록이네요. 네. 저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20개는 간신히 채웠는데 목표도 달성은 못했습니다. 아, 휴가비 진짜 벌기 어렵네요. 와, 근데 프로 단독 배정권을 가동을 했는데도 탈만한 콜이 없습니다. 카카오요. 예, 오늘 카카오 콜은 한 콜도 못하고 그냥 빵원입니다. 빵원. 카카오는. 그러면은 이제 단독 배정권을
사용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데. 예. 어쨌든 아 큰일입니다. 큰일. 콜도 없는데 카카오에서 예, 뭐 프리미엄도 하고 서포터즈도 하고 큰일입니다. 오늘 카카오 콜 빵원. 아 그러면은 이거 프로 단독 배정권이 의미가 없어지는데 고민 좀 네. 해봐야겠습니다. 술이 땡기는 날 술 한잔 할래도 자식들 얼굴이 아르아르 거리시죠? 빨리 이 사태가 종식이 돼가지고 좀 수입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아지겠죠. 안전운전하십시오. 안전! ¡Gracias! 좋아요 눌러주세요.